전 세계 각국에서 온 560개의 코미디 팀과 이들의 공연을 보러 온 50만 명의 사람들. 지금 세계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코미디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호주 멜버른이죠. 세계 3대 코미디 축제 중 하나인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코미디 한류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 옹알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뉴스 G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옹알스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호주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2년 연속 초청되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호주 멜버른에선 약 4주 동안 멜버른 타운홀을 중심으로 100여 개가 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식의 코미디 쇼가 열립니다. 이 축제가 각국의 코미디언들이 국제 무대로 진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옹알스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초청됐습니다. 현지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옹알스의 공연을 보려는 관객들이 많아 하루 한 번이었던 공연을 하루 두 번으로 늘렸다고 하네요. 그럼 잠시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옹알스의 공연을 보실까요? 옹알스는 2007년 한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에서 데뷔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 코미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처음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죠.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코미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이들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옹알스는 세계의 공통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웃음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본격적인 비언어 코미디에 나섰습니다. 비언어 코미디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저글링이나 마임, 비트박스로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형식입니다. 덕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과도 함께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가 있죠. 하고 싶은 코미디 공연을 위해 옹알스 멤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발로 뛰며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인정받은 걸까요? 드디어 이번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자격으로 참가하게 됐는데요. 관객 수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는 옹알스의 공연은 국제적으로도 그 상업성을 인정받으면서 K-POP, K-드라마에 이어 K-코미디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옹알스의 최종 목표는 우리 문화를 녹인 코미디를 개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옹알스의 인사를 뉴스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웃음밖에 없거든요. 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체내에서 나오는 모르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엔돌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코미디 화이팅! 옹알스 화이팅! 화이팅!